틴틴의 뮤지컬. 자, 틴틴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. 오늘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라는 주제로 하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자, 1004님이 지하철에서 회사에 잘생기고 친절해서 좋아한 훈남 선배를 만났거든요. 그분은 앉아있어서 그 앞에 가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제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어요. 이게 뭐 바지 지퍼도 그렇지만 뭐 이에 고춧가루가 껴있거나 뭐 입에 립이 묻었거나 이에 그러면은 말해주는 게 좋아요? 아니면은 그냥 센스 있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? 아니면 그냥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? 전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대놓고 이에 고춧가루 꼈는데 이렇게? 그러면은 아니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줬으면 좋겠어요. 말하고? 아니요, 말하지 말고. 말하지 말고? 근데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? 막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이에 고춧가루가 끼건 립이 묻건 막 그게 막 엄청 신경 쓸 만큼 막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나? 저는 안 드는데. 저 여태까지 살면서 누가 뭐 고춧가루 낀 것 때문에 막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뭔가 제가 느낄 때는 상대방이 고춧가루를 끼든 립이 묻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묻히면 뭔가 입에 김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아 그래. 이게 상대는 괜찮을 수 있어도 내가 수치스러운 거지? 맞아요. 맞아요. 차연 씨의 유명한 걸 셀카.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. 그거 저도 찍은 적 있어요.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싸이월 땡에 올렸는데요. 그걸 못 지우고 아이디랑 비번을 까먹었거든요. 싸이월 땡 복구된다고 했을 때 조마조마했습니다. 이게 좀 유명한... 이게 좀 돌 때 이거를 많이 했나 사람들이 실제로? 저는 눈물 셀카를 많이 올렸어요 이걸. 아 진짜? 눈물 셀카는 약간 어디 올리지 않고 약간 웃기려고 단톡방에서 많이. 아 하영 씨 찍었구나. 눈물 셀카 찍었네. 찍은 적이 그러니까 올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. 올리진 않고 그냥 단톡방에서. 그러니까 어쨌든 단톡방에 올린 거잖아. 그건 올린 게 아니라 보낸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찍은 흔적이 있는 거네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왜 뭐 하품한 거예요? 아니면 진짜 슬퍼서 우는데 찍은 거예요? 그냥 약간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냥 뭔가 하품해서 눈물이 났나 뭐 어쨌든 눈물이 흘려가지고 약간 더 슬픈 표정, 더 엽기적인 표정 좀 짤처럼. 네. 그거 혹시 공개할 생각 있어요? 아니요. 미와 인별그램에. 아이. 그거랑 짱구 중에 뭐가 더 수치스러워요? 거의 급급이구나. 네. 짱구요. 짱구? 그러면 그거 주면 짱구 지워줄게. 아니요. 이미 보일 사람은 봐가지고. 오케이. 14살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에 마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흑마법, 백마법을 수련하는 법을 찾아봤는데 그런 인터넷 카페가 있더라고요. 거기 가입하고 친구 앞에서 마법 부린다고 까본 기억이 있는데 친구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. 마법으로 그 친구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. 흑마법이랑 백마법이 뭐지? 어쨌든 마법의 종류 이런 건가 보다. 흑마법 뭐지? 아니 아까 애니를 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? 아니요.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애니를 안 봤고 데뷔하고부터 조금씩 저는 일본어 공부하려고 애니를 시작했었어요. 소데스까? 하이. 소데스. 하이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애니를 지브리로 시작했는데 지브리 다 보니까 이것부터 봐볼까? 저것도 봐볼까? 하면서 근데 공부가 돼요? 하나도 안 돼요. 그냥 내용만 보게 되더라고요. 아니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하는 일본어들이 뭐 새천년을 열기 위해 가라 막 이런 걸 할 텐데 약간
내가 지켜주겠다 약간 이런 말. 그러면 그런 거잖아 뭐. 내가 지켜줄게 덤벼라 이 녀석아 뭐 이런 거 할 텐데. 네.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했어요. 약간 막 드래곤볼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. 맨날 드래곤볼 봤는데 나무 막 이렇게 하하하 막 이런 거 하고 막 나무에다 이렇게 막 주먹 치는 거 막 하면 주먹 두꺼워진다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어. 나루토에 막 손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아세요? 뭔지 알아. 근데 그게 뭔진 정확하게 몰라요. 그 약간 그거 막 뭐 이렇게 하면 뭘 해요?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. 그런 느낌으로. 아 근데 뭐든지 100% 몰입은 멋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를 신경 쓰지 않고 그걸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. 약간 나는 저런 용기가 있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자 저희는요 하영씨가 부른 그래도 나 사랑하지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영씨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